네, 오늘은 사순 4주간 월요일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복음인데, 갈릴레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 예언자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증언한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는데 축제 때에 예루살렘에서 만났죠. 예수님이 축제 때그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시 카나로 가셨죠. 다나로 가셨는데 카나가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것 아니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죠. 그래서인지 거기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가셔서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왕실 관리는 자꾸 청했어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세요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이르신 그 왕실 관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믿고 떠났다 하는 거.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주왔는데 바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고 말한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셔서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킨 겁니다. 표징의 이야기 요한복음이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로 3월 26일이죠. 마르코 복음 10번 강좌로 마르코 복음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영의 그리스도를 만나다 하는 요한복음이 곧몇달안 있으면 제 생각에는 5월 달쯤에서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영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복음이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마르코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인과 우리 그룹 성경 공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나오면 또 봐서 한 6월 7월 달이라든가 한번 봐서 그때 또 요한복음 10번으로 마감을 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바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왕실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관리는 아이가 죽기 전에 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됐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두 번째 표징을 일으켰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두 번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입니다. 표징 중에 표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표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가 요한복음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시기, 4주간이고 5주간, 그리고 이제 성주간이 있게 되는데, 이 표징은 십자가가 가장, 요한복음은 십자가라는 정말 표징의 완성을 향해서 모든 표징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만난 게다 표징들이에요. 오늘 아이를 살린 것도 표징 중에 표징인데, 바로 그 십자가의 표징이 어떤 것일까? 사순시기는요, 용서의 시기입니다. 자비의 시기입니다.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왕실 관리 아들을 낳게 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자유를 느낍니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과거를 용서하고
그 과거를 놓아버릴 때 일어나게 되죠. 왕실 관리 아들도 정말 아파요. 왜 아픈지 과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것이 지금 과거를 놓아버리는, 아픔을 놓아버리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순간적인 각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순간적인 내 안에 깊은 존재의 의식이 확장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 발견될 때죠. 사랑은 바로 구체적으로 용서로 드러나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왕실관리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살아난 그 아들도 그렇고 왕실관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걸 통해서 살림이 또 드러나는 거,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 실천하기 전에는 용서가 무언가를 무엇이냐는 것을 실천하기 전에는 용서를 배워야 되겠죠.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기 전에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용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에는 얼마만한 아픔과 고통과 혼란과 또 고뇌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안심이 되다가도 또 준비가 잘 되면 또 이 5분 강론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용서의 고통 앞에 좌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좌절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거예요. 왜? 용서의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을 스톱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무저항, 고통과 두려움에 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안아버리는 것이죠. 지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는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적인 차원의 용서를 이해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용서를 통해서 놓아준다는 것이 바로 고통을 덜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요. 하지만 그러한 지적 차원의 용서를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냐? 영적인 차원의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학대하잖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학대하고 그런데 그들은 학대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잘 지내. 나한테 모욕 주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런 잘 지내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나쁜 행동들이 오히려 용서받은 것 같은 나쁜 행동들이라고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은 용서의 어떤 그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강도 나빠지고요. 용서가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왕실 관리의 아들이 낳은 것도 용서한 거거든요. 이 어떻든 간에 용서한 거예요.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용서예요. 하지만 계속 이러한 경험을 이어나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한 번은 상대방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이 여정은 나에게 큰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사순 시기는 용서의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받는 시기, 사순 시기에 십자가의 이 증표,
이 십자가의 증표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우리 모두는 구원되고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런 의미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대화에 있어서 따뜻한 언어를 쓰는 대화가 좀 필요하죠. 우리는 많이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이렇게 뭐 일종의 이제 평가하는 일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들이 좀 서툴러요. 강의하는 건 잘하고 또 누구를 평가하는 물론 나쁜 평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화의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 말투도 대화라기보다는 강의 말투 또 평가 말투가 입에 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대화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첫 번째는 뭐뭐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덕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저도 이제 덕분에라는 쓸까 합니다. 덕분에. 이것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이것 덕분에 이렇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 좋지 않나. 우리는 많이 늘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건 틀렸고. 세 번째 제가 특별히 저도 저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단정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바로 어떤 열린 표정 표현들 뭐 이런 거죠.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대화 중에 말 그대로 대화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저것만 기억 이태리 말로 미소노 스피에가토 이런 말을 써요. 뭐 얘기하다 보면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나를 설명하다 보면 중간에 미소노 스피에가토 이런 말 미소노 스피에가토란 말은 뭐냐면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어? 내가 설명하는 말이 이해가 돼? 이런 표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열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알아들었지? 몰라? 이런 거야. 학교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야지. 이런 말보다는. 단정적인 말보다는 정말 열린.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대화의 어떤 그 측면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 4주간 가면서 곧 이제 주님 부활이 오는데 바로 용서의 은총, 용서의 시기, 사순 시기 바로 언어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열린 대화 그리고 따뜻한 대화, 주장보다는 경청과 대화가 우리에게 큰 용서의 그런 은총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